자, 샘플을 보고 와야죠, 샘플. 아, 봤어요? 와, 대박이다. 와, 맛있겠다. 이게 맛있는 거 같아요. 아, 진짜 맛있겠다. 이게 뭘까? 아, 샐러드는 한쪽에 놓고 돈가스 옆에 놓으면 돼요. 아니, 그쪽. 북한. 그렇지. 돈가스는 여기. 경기 보라. 돈가스가 빵보다 훨씬 커. 돈가스가 감성이 돼. 돈가스가 감성이 돼. 그 샐러드에 빵가루 뿌려주는 거 여기 안에. 네 맞아요. 와 우정. 와 강렬. 와. 안녕하세요. 이거 너에게 지용해요. 커브리. 아직 대초. 이거 샐러드 위에 올려야 돼요. 약간 이렇게 왜냐면 맛있어요. 와, 야, 맛있다. 완전 맛있어, 대박. 완전 찐이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나 어떻게 먹지? 너무 떨려. 나 먹어서 뭐가 될지 모르겠어. 내 인생 처음 마라샹 거야. 나도. 이게 진짜,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봐.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게 어떻게 생기시면서 나왔지?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거부감이 하나도 안 들어. 나 오히려 그냥. 맛있어. 와, 그래서. 완전 대박. 뭐 많이 받았나? 아니? 나도 많이 받았어. 아,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아가리어 터긴 해. 진짜 마라샹궈 밥이랑 먹으면 맛있어. 아, 이걸 먹어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지? 완전 맛날 것 같아. 나 이거 완전 분해됐어. 다시 맞춰야 돼. 뼈채 참여 이제? 뼈채 참여? 그냥 가스가 너무 크다. 그냥 손가락으로 잘라보면 알지. 이게 바로 군대식 돈가스 많이 먹어. 바이크 따위 먹었어. 자기예요. 이거 나약해. 나 근데 이거 다시는 못 먹어. 지금 빨리 그래. 먹어봐야 돼. 배 다 넣고 와. 샐러드 솔직히 더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 먹을까? 나 이제 또 먹어볼게. 떡밥이 바빠. 그래도 난 이렇게 먹는 건데? 찍을 것 같은데? 난 그냥 이쁘게 포기했어. 이미 식판 너무 더러워. 뭐야?
와 미친. 너무 맛있어? 이거 오래된 거 아니야? 맛있어? 이거 오래 먹으면 될 것 같아. 내가 맛있게 다이어트 실패야. 잠깐만 필수 없어. 나 사 먹을 거야. 그 샐러드 냄새부터가 그거였어. 이탈리아 파인다이닝에서 먹는. 나 원래 샐러드 안 먹는데. 샐러드 진짜 맛있어. 먹지. 혹시 파인다이닝?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이제 힘내서 심폐소생술 하러 가야지. 다운 아이 메이크 잇 룩 이지 베이비 웬 아이 두 왓 아이 두 다운 아이 메이크 잇 룩 이지 베이비 아임 폴링 유 아이 퍼스트 마라 상벌해. 나 진짜 돌아봐. 진짜로? 진짜. 보여주세요. 안 보여. 얘는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얘는 이거는 마지막에 드세요. 얘는 이거는 마지막에 드세요. 마지막에. 뭐를 마지막에. 마지막에 도너츠 같은 거. 그거는 마지막에 드시는 게 좋아요. 갈 수 있어가지고. 입이 다 벌어지지가 않아. 아무리 나는 이로 먹어 빨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마지막 맛으로 먹어. 야 진짜 맛있어. 더 받아올 걸. 세 개 더. 진짜 맛있어. 나 마라샹궈 처음 먹어봐. 나도 마라샹궈 처음인데 백종원 선생님이 해준 게 처음이야. 이제 많이 받아올 걸. 얘기 적어야 돼. 나 마라샹궈 처음 먹어봐. 진짜 맛있어. 뭐야? 아니 마라샹궈 맛있다니까? 원래보다 더 맛있어. 아니 이제 못 지켜 먹었어. 야 학생들이 이 마라샹궈를 먹고 나면 다른 걸 못 먹을 텐데. 대박! 맛있어? 너무 맛있어!
거짓말 하면 안 돼? 아, 쭈글랭이가 제가 먹어본 마라샹궈 중에 최고입니다. 아, 당연하겠지.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얼마나 기특한데. 저 젊은 열정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진짜로 선생님 방송 보다 더 잘생겼어요. 진짜로? 훨씬 젊어 보이세요. 아, 그래? 와,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안보현이 나오기 전까지. 아, 이 새끼 꼭 이럴 때 나오고 그래. 야, 모자 바꿨다. 애들이 웃음이 끊이잖아. 아, 여러분. 나를 보고 오지 말고 샘플을 보고 와야지. 나를 보지 말고 샘플을 보란 말이야, 샘플. 자, 봐. 밥 담고, 샌드위치 담고, 샐러드 담고, 마라 샹궈 담고. 아니, 이게 박수진이요? 4학년 중에 한 명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걸 오늘 한 거예요. 아까 마라 샹궈 해달라고 한 사람 누구야? 누구였어, 아까? 이 중에 있지? 누구였어, 아까? 이 중에 있지. 그래. 자. 시커먹어. 아, 감사합니다. 야, 냄새가. 어, 말하자. 어, 진짜 맛있는 거야. 야, 맛있어. 이거 진짜 1등인 것 같아. 맛있어? 응. 나 진짜 행복해. 보여. 그 간호장교가 되면은 그 육군, 해군, 공군 상관없이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아, 아직은 육군인지 공군인지 몰라요? 네. 아빠, 잘 먹겠습니다. 야, 샐러드 맛있어. 그냥 샐러드가 너무 내 취향이지?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내가 솔직히. 너무 잘생겼어.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샐러드 다 먹을래. 너희 때 누가? 야, 유정은 더 먹는다. 정말 더 먹는다, 정말 더. 더 먹어, 나갈게. 나 샐러드 더 먹고 싶은데. 통삼겹살이고 닭은 한 마리씩이에요. 배식 시작할게요. 네,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밥을 양껏 푸시면 돼요. 우리 배 선생님한테 그릇을 주시면은 밥을 한번 퍼보세요. 먹고 싶은 만큼. 밥은 양껏 푸시면 돼요. 야, 너 무슨 분인데 밥을 왜 좀 먹어? 아, 그래? 오늘 소고기 덮밥인데 국물 많이 줄까? 고기를 많이 줄까? 특이해. 처음부터 특이한 적인데? 어때? 마음에 들어? 아, 그래? 아니, 체조부야? 많이 먹어야 될 텐데. 일로 와서 치킨은 한 마리. 자, 치즈가루를 듬뿍 뿌리세요. 그? 네, 물론 옆에는 통삼겹살인데 한 덩어리 가져가시고 네, 요거 소스 찍어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넣고 그리고 치즈가루 뿌려 드시면 돼요. 네. 맛있겠다. 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야, 진짜 맛있어. 무슨 소리야, 이거 진짜로. 진짜 맛있어. 오늘 덮밥이요? 오늘은 소고기 덮밥. 니네 체조야 다? 아니요, 저 사격이 사격입니다. 사격이요? 네. 사격인데 눈이 이렇게 안 좋네. 너도 안경 썼네? 어? 너 다 안경 썼네? 내가 진종호랑 친한데. 어? 오. 역도? 네. 정말 사람 못 빼겠는데. 자, 맛있게들 먹어요. 소시 작은데? 소시 작아? 근데 나 야 시커먹어 시커먹어. 먹고 와서 더 먹어도 돼. 야, 네가 아직은 네가 기록이다. 많이 주세요. 당연하지. 야, 좋아. 야, 먹고 더 먹어. 그렇지, 이 정도는 먹어야지. 삼겹살에는 고추장 마요요. 어, 살찐다 그랬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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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먹어요. 아직도 역도야? 어. 오, 왜 이렇게 푸짐하냐, 오늘. 잘 먹겠습니다. 와. 아니, 힘들대요. 너무 맛있네. 와.
Yes. 근데 무슨 부위야? 자전거. 사이클. 네. 탄락 자전거는 시합 안 하냐? 저희 트랙 사이클. 트랙 사이클은 뭐예요? 트랙 안에요. 아, 이렇게 하고 그거 저 브레이크 없는 거지? 아, 내가 잘 알지 않냐? 잘 알아요. 아, 소프트 전구. 퍽퍽 소리 나는 거. 나도 전구 좋아해요. 야, 전구가 원래 귀족 스포츠잖아. 그렇지? 여기는 무슨 부? 탁구, 탁구. 탁구? 네. 어, 우리나라 탁구 강국이지. 얘는 탁구요? 아니요, 우정부. 우정? 어, 최종 어느 선수반이야? 낙동강. 낙동강에서 이거 온 거야? 네. 아, 진짜로? 네. 너도 그러면 세파타클로? 네. 아, 발음이 안 좋지, 내가. 무슨 부? 투척부. 이거? 투포환하고 뭐 그 창 던지기 막 이런 거. 아까 운동장에서 봤지? 너 뭐야, 종목이? 유도. 아, 아, 지금부터 유도요? 너도 유도? 파이팅! 아, 우리나라 유도 강국이지. 유도! 제가 할게요. 잘 보고, 잘 봐. 밥이 많으면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놓고 막 꾹 눌러야 돼. 이렇게. 약간 짜글이처럼 주네. 맛있게 먹어요? 해봐. 어휴, 밥 많네. 이렇게. 와, 진짜 많이 먹는다. 마지막 아니에요. 올림픽 1승 해가지고 또 먹으러 올 거예요. 치킨 없는데요? 치킨 없는데요?
여기 다 해놨습니다. 예. 네. 오케이, 끝. 이거 너 진짜. 이거 필요해요? 네? 어, 조금 더 필요해요. 조금, 응. 어, 이거 한 번만 더 가져오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 치킨이었구나. 어. 많이 먹어요. 뒤에 무슨 부지? 수영입니다. 아, 수영. 아, 어깨 봐. 야, 멋있다. 수영에서 그런지 하얗네. 아, 확실히 실내 스포츠는 하얗다. 엘리트. 아, 멋있어. 수영부. 야, 이거 소스 거의 찍어야 돼. 간격대 찍어야 돼. 김유리. 요즘 수업이라니까. 떡볶이. 단무지도 약간 맛있다. 어. 심지어 단무지도 더 달라.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 와, 이거 맛있네. 우리만 좀 배우면 안 돼. 대화시잖냐 이거? 어? 대화시잖냐?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치킨보다 이게 더 맛있네. 어? 더 맛있어요? 뭐? 한번더 더. 못 참지. 저기 하면 아이스박스에 저기 하면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가면서 하나씩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철빙과 인절미 맛있게. 아이스크림 먹고 가요. 아니 있잖아, 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와, 어머니 잘생겼다. 이게 끝나가. 맛있게 먹어요. 에이, 왜 그래. 복싱구네. 복싱이네. 아이, 형, 복싱, 복싱인데 저희 레몬 두 개씩 넣어주세요. 복싱이요? 네. 보다 많이 없어. 많이 먹어. 야, 너는 무슨 급이야? 38? 38kg급이면 스몰이야? 핀이야? 무슨 급이야? 핀? 이제 그렇게 말 안 하나? 야, 너 많이 먹어야겠다. 올려야지, 체급.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 요거. 네, 감사합니다. 옥신. 아, 요거. 저거 줄게. 여정문이 영상에서 못했다. 아니, 혼자 하면 힘들지 않나? 혼자 여자 하면 힘들지 않나? 아, 잘해줍니다. 잘해줘? 다행이다. 14명이나 되면, 야. 개인적으로는 전 복싱이 제일 빡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인자 솔직히, 그지? 새벽도 빡세고, 오후도 빡세고. 어, 육상부 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뛰고. 그지? 그지? 엄청 뛰고. 아유. 아유, 봐봐. 아유, 봐봐. 부족하면 더 말씀하세요. 많이 있으니까. 네. 어, 사람 얼굴인가?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이야, 맛있어. 수고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공.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진짜. 나이 먹어. 힘든 거 없어? 예? 힘든 거 없어? 난리야. 그지? 아, 새벽에 몇 개 뛰어? 그냥 지속주 8-7개 뛰고. 대단하다. 아, 개인적으로는 복싱을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나이 먹어. 나이 먹어. 거기가 제일 힘들었던 공간이었던 거 같아요. 제일 힘들었고 제일 자신과의 싸움이 싸움을 매일 했던 곳이라서 그런 모습들 보니까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한켠으로는 얼마나 고된지 아니까 조금 안쓰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았던 건 이건 있어요. 그 고된 시간 속에서 이겨내고 했던 게 것들이 정말 좋은 자양분이 돼서 앞으로의 미래에 좀 든든한 것들이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목표는 일단 좋은 실업팀 일단 들어가서 경기 많이 이기는 거입니다. 국가대표 제 라이벌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를 이기고 이제 1등을 하는 게 올림픽 메달 따는 게 목표입니다. 국가대표로 돼서 태극마크로 자신 있게 한번 올림픽 나가보고 싶어요. 미리 사과의 말을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들도 실습해보면 알지만 이게 음식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진짜로 우리가 처음 있는 경우인데 여태까지 시간 못 맞춘 건 오늘 처음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외식업의 미래를 글머젠 여러분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돼갖고. 근데 오늘 준비한 건 그래서 학부모님 뭘 부탁했냐면 양식하고 중식하고 일식을 적절하게 섞어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외식업을 잘 끌어주고 우리나라 외식업을 선도했으면 하고 또 외식 문화를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차린 건 없지만 아 그럼 오늘 주 메뉴를 소개해주면 미트볼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일본식으로 약간 오코노미야끼를 했는데 오코노미야끼는 여러분 알겠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오늘 김보연 알죠? 월드컵이야? 내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냐고. 재밌으라고 한 거지. 밥 먹기 전에 재밌으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그 중국 음식 중에 룰러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장조림 비슷하게 해서 고기를 푹 졸여서 밥으로 먹는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편식하는 사람들 비계, 요거는 비계가 맛있어요. 비계를 꼭 먹어봐야 돼. 비계랑 같이 졸인 거니까. 그다음에 디저트는 우리 이탈리안 셰프가 하여튼 밀크로 디저트 만들었는데 모쪼록 맛있게 즐기시고 우리 외식 문화의 미래로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실 부담 가지. 내가 심사 받는 것 같잖아.
아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걸 아니까. 그러니까 막 되게 스트레스 많이, 오늘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비계가 진짜 맛있다. 맛있냐? 오, 되게 특이해. 일단 정향 칼과 오향이라고 하는 애들이다. 아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부터는 여기부터 이제 오븐에 구운 거 나올 거야. 이건 이제 5분에 구운 거. 국간 여기다가 맛있게 드세요. 괜찮다. 야, 우리 거 5분에 구운 거래. 미트볼. 어. 너 뭐 다른 건 안 돼? 아니, 야 미트볼 먹었냐? 소스 맛있어. 그 토마토 소스의 정석이야. 맛이 되게 특이한데? 우유 베이스 크림에 치즈 좀 들어가고 위에 딸기 잼 같은 거 올린 것 같고. 어 뭐야 바이제 부셔도 올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바이제는 아닌 것 같아. 과자인 것 같은데? 과자인 것 같아. 뭐 그거잖아. 그거 그 동그란 거. 동그란 거. 그 뭐야? 그 동그란 거다. 초코사탕 그거 있고. 나예. 어. 나예. 어. 어. 나예. 맞나? 모르겠다. 그거야. 그거 맞아. 차원이 달라. 차원이. 아. 반투는 거 아니지? 나 한번 넣어서 볼게. 진짜 야무지다. 일단 밥을 먹자. 일단 오!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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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박찬호 진짜. 와, 와. 오, 잘했다. 어떻게 만들었냐고. 레시피를 알고 싶은데. 이거 아무도. 이거 진짜 아무도. 이거 맛있어. 야, 이거 직화, 직화.
무서워. 내 말이지. 와. 레전드. 오. 형 쏙. 아 이거 진빼이야. 뭐 너무 맛있어. 기구야. 뭐 너무 맛있어. 우와. 와, 이 점심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네. 보현이 형 보고 있는데 보현이 형. 보현은 안 보여. 맛있게 먹어. 배고팠지?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뒤집어 봅시다. 네? 뒤집어 봐요 이제. 네. 운동을 하셨어가지고. 이거랑 운동이랑 상관 있을까? 고생했어요. 네, 끝났어요? 몸, 네, 전 다 했어요. 거의? 네. 안 보였어. 먹어, 맛이 괜찮아요? 먹어. 맛있어요? 다 먹었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밥 먹어. 맛있게 먹어요. 아유. 많이 먹어요. 눈물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보이 나갈 때 더하던데.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 멋있어요. 그래 맛있게 먹어. 예. 여하튼 아이 미안하더라고. 내가 그렇다고 뭐 대충 해줄 순 없잖아. 그래도 맛있게 먹으니까 고맙대. 훨씬 더 맛있게 할 수 있었는데. 맛있냐? 니들이 직접 한 건데 괜찮니?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직접 하는 게 재밌지? 네. 좋은 경험이야. 이거는 새로운 미션이에요. 깜짝이야. 나 아직 못 먹겠다. 아니야, 우리 거 아닌 거 같아. 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통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 아니, 백패커인데 뭐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밥 저, 아, 점심 때 맛있게 먹었어? 네! 그집 마지막 진짜 맛있어? 네! 어, 다행이네. 뭐가 맛있었어? 미트볼이요. 미트볼? 밥이 너무 맛있어. 밥!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요리가 전문이 아니라 경영이 전문이잖아. 이렇게 경영이 전문인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할 정도면 여러분 분말해야겠지. 네! 요리하는 분들은 훨씬 많이 알아.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질문! 저희가 상황이 되니까 메뉴 개발을 하는 게 조금씩 많아졌어요. 그래서 백선 생님께서는 메뉴 개발을 할 때 조금 중요하게 보시는 요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앞으로 이 질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식을 많이 만들어보는 게 좋냐, 먹어보는 게 좋냐 하면 먹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더 좋은 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어디 식당에 꽂혔어.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어디에 있는 그 식당 가봐야 되겠어.
안 가. 그 식당에 관련된 블로그만 계속 뒤져서 사진 보고 설명을 들어. 블로거도 설명을, 유튜버도 설명 잘하잖아. 내가 유튜버라서 그런 게 아니야. 설명 기가 막히게. 먹었더니 뭐 무슨 맛이 나고 사진도 진짜 잘 찍어. 그럼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맛을 내고 싶은 거고 그 모양을 내고 싶어서 내가 혼자 집에서 만들어 보는 거야. 거기 레시피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아,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할 때 그 다음에 나는 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 가보면, 실질적으로 가보면 훨씬 못해. 블로거가 사진 찍은 것보다 훨씬 안 이쁘고 블로거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안 맛있어. 그럼 결국은 뭐야? 내가 더 잘하는 거야. 아니, 그건 하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 얻는 거지.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왜 저런 맛 표현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색깔이 나올까? 계속 곱씹어봐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음식 있으면 찾아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버려둬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내 거를 뭔가 색깔 넣어서 내 음식을 만드는 거야. 내가 비근한 예를 설명드리면 어디 가서 누가 어떤 음식을 되게 맛있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다가 갔어. 헌데? 야, 이거 기가 막힌, 이 사람 기가 막힌 데가 먹으면서 이제 있는데 좀 이따 사장이라고 와서 인사하는 거야. 얼마나 웃겼냐면 이 사람이 아, 사실은 그 대표님 가게에서 배운 건데 딱 이런 거야. 이 사람도 내 메뉴를 보고 오, 좋은데 하고 막 따라하다가 자기가 자기 색깔 또 넣은 거야. 그럼 결국 나도 거기서 배워서 또 내 음식이 되고 서로 배우면 끝이 없는 거야. 난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검색하고 아직도 음식 유튜브 보고 하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노력만 하면 되잖아. 전 세계 루비란 말이야. 인터넷 세상에서. 자, 또.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프랜차이즈를 여러 개 운영 중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할 때 주의할 점이나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벌써부터 경쟁자가 되려고 그러냐? 우리나라 음식 식당이 많은 건 알지?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면 소비자가 아직은 적은 거야. 하지만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경쟁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는 방법 아니면 파이를 키워야지. 밥 안 먹던 사람을 먹게 해야 되고,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사실 외식업의 미래는 모든 국민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찾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주머니 부담 없이. 아침, 점심, 저녁을 찾아 먹잖아? 그러면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간식을 먹게 돼. 규칙적인 식사라면 위장이 계속 켜진. 그게 딱 홍콩 스타일이야. 그럼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축제지.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나를 물어봤지만 외식업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공부도 많이 하러 다니고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되게 좋았던 게 여러분 이게 내가 이제 걸었던 외식업의 길을 비슷하게 가야 될 사람들이라 남 같지 않고 외식학교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학생이 많이 있다는 게 너무 우리나라 외식 문화의 미래가 밝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건 제발 이 음식을 생활의 도구, 내 삶의 목표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즐길 거리, 내가 즐기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네?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좋은 거야. 난 쉬는 날도 없어.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일같이 가는 거야. 아까도 주방에서 막 일은 하지만 가끔 힘들어. 힘든데도 재밌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렇게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미리 계산하지 마. 일단 이 일을 좋아하고 즐겨야 돼. 오케이? 예. 그래. 잘들 목표를 잘 이루어서 친구들해. 파이팅! 진심으로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요리 인생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 이제 저의 꿈에 잘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만 하더라도 사실 대학교 가서도 뭐 뭘 할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먹는 걸 좋아해서 돌아다니다가 나는 어떻게 보면 늦가기로 시작한 거예요. 외식업의 길을 들었은 게.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구나를 나중에 사회 나와서 깨달은 거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되게 부럽죠. 어린 나이에 방향성 잡고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방향으로 들어섰다는 거에 기특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는 거예요.